보람 있으시겠어요. 모두 보시고 네. 저 신기하고 좋다 하면 나는 더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꿈을 향한 첫 발을 내딛은 아. 할머니. 반장님, 박명호 반장님을 기억하며 85 할머니의 꿈은 인자부터 시작입니다. 매일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 붙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고 되돌리고 싶어도 돌릴 수 없는 법. 그런데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시간을 거슬릴 수 있다면 뭐 찾던 남자를 내가 차겠다. 이런 것 좀 들으셨고 날씨에 졌었어요. 공부하고 싶은데요. 공부? 아, 공부 안 하셨어요? 네. 애인을 바꿔보고 싶어요. 애인을 바꾼다고요? 그런데 강원도 속초에 가면 시간을 거꾸로 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데 벤자민 버튼의 시간 거꾸로 간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 한다름에 도착. 혹시 아니, 이분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혹시 그분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시간을 거꾸로 도는 사람입니다. 믿기 힘든 초급자? 말이지만 일단 거슬린다, 오늘의 주인공 초급자. 시간을 지배하는 사나이 양종문 씨. 어떠세요? 어, 진짜 오. 궁금합니다. 아니 무슨 초능력자라도 되시나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니. 궁금하면 집으로 들어오라는 아저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시계 좀 한번 봐주세요. 아, 예. 아, 아 시계요? 네네. 어... 뭐 8시. 아, 이 시계요? 착용해보시면 알 거. 아, 그래요? 아, 머리 아파요. 힘들어요. 네, 여기도 있고요. 시계가 많네요. 네, 여기도 있고요. 네. 많긴 많지만. 다양한 어? 종류의 시계들. 어? 뭐 다른 집에 비해 좀 많아 보이기는 한데. 아니 많아요, 혹시 많아. 시계 수집가라도 되시나요? 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기에는 이 시계 가지고는 좀 부족한데요? 예, 시계 너무 조금이한테 오는 거예요. 시계를 보여주시려고 예. 부르신 거예요? 예, 시계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시계가 좀 약간 딴 시계하고 좀 틀릴 것이니 한번 봐보세요 한번. 아니 뭐 혹시 시계에 금테라도 둘러놨나? 대체 뭐가 특별하다는 걸까? 뭐가 특별해요? 똑같은데? 다 8시 반인데. 시계 초침을 한번 보세요. 초침이요? 예, 초침이에요? 예.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게 가만있어 잠깐만 봐봐 이거. 어머머! 잠깐만, 시계가 눈치 채셨나요? 오른쪽으로 돌아야 할 초침이 반대로 돌아간다. 네. 초침 거꾸로 도는 거 맞죠, 저거? 네, 초침 거꾸로 도는 거 맞아요, 지금. 여기 있는 시계는 전부 다 그런 시계뿐이에요. 일반 어머. 시계와 비교해보니 더욱 확연히 저렇게, 드러나는 저렇게 차이. 가야 되는데, 저렇게 가야 되는데. 뒷걸음질처럼. 어머, 너희들은 이거 이름처럼 이거 정말 거꾸로, 시계 이거? 반대 방향으로 도는구나. 네? 놀라운 건 이 집 안에 있는 시계들은 모두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 불량품 아니에요? 아까 이거 보셨죠? 이 시계. 네, 3시 38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약. 저 시계는 어떻게 알아요? 돌려보니 그렇긴 한데 시계 보기가 너무 어렵지 않나요? 어떻게 때문에 가족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른다고. 보시다시피 좀 시계가 저게 4시인지 7시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분명 5시를 가리키고 있지만 근데 지금도 알다시피 5시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7시죠? 이쪽에 왔어요. 여기도 7시. 응? 누가 알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 있으면 핸드폰만 봐요. 네. 야, 유나야 자꾸 찾아보면 적응이 될 수가 있어. 네가 이것도 하나 적응 못하면 어떻게 하니?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는데. 아, 뭐 아버님 이건 아무나 적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 아니, 될 수 있어. 왜 못하니? 시계 얼마나 있다고 집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핸드폰만 이용할게 아버님.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근데 네 맘대로 해는 거 알아서. 난 내가 보고 듣고 네가 보고. 그렇다면 오래 같이 산 아들은 다를까? 아들은 제 와이프를 처음 만나는 날에 이제 시계가 거꾸로 돼 있으니까 제가 시간을 잘못 본 거죠. 아이고야. 그러니까 7시에 약속인데 그러니까 시간은 5시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2시간 정도 늦었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요. 네. 자기네 집은 시계가 거꾸로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누가 믿겠어요. 무슨 소린가. 저희 결혼을 못할 뻔했습니다. 아버님 때문에 못할 뻔했네. 아버님 때문에. 혹시 아저씨도 거꾸로 가는 시계를 못 보는 거 아닌가? 3시 32분요. 확인해 본 결과 3시 32분이 맞다. 이거는요? 11시 22분. 예? 11시 22분. 11시 하나 둘 셋 넷 22분.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아니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시계들이 전부 다 거꾸로 갔는데 내가 그걸 왜 모르겠어요? 내가 해놓고서 내가 모르면 바보지 완전히. 이게 좀 헷갈리는데. 집 안에 큰 시계들은 물론 작은 시계들조차도 10분초 바늘이 전부 다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9시, 9시 15분. 아 분침은 제대로 예. 초침하고 시침은 거꾸로. 예, 그러니까 서로 이제 바늘이 만나는 거잖아요. 이러니까요.
겹치는 게 없잖아요. 두 개가 높이로서는. 아, 그러니까 얘는 시침하고 분침은 정상으로 가고. 예예. 예. 초침만 거꾸로. 초침만 거꾸로 가는 식입니다. 얘는.